자,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나도 모를까? 그 얼마나 모순이에요. 누구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 내가 왜 몰라?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각 사람 속에는 두 다른 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서로 상반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한 인간인데, 나라는 한 인간 속에 두 다른 상구가 있어. 여러분, 있습니까? 그거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그런 현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지?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떤 고등학교 다닐 때그 술을 같이 잘 먹던 곳, 전 고등학교부터도 술 먹었거든요. 먹던 친구, 술 친구가 놀러 왔어요. 미국에. 근데 저는 술은 잘 먹는데 담배는 못 피워요. 그 친구가 와서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당시에는 이 한국 사람들이 담배 피운다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뭐 집안에서 담배 피워도 뭐 담배 연기가 집에 밴다든가 그런 생각을 안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난 이제 우리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야 담배를 좀못 피게 하려고 담배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거야. 그래서 발암물질이 담배 연기 속에 많고 뭐 이러면서 좀 타일러서 담배를 안 피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 연기를 한 모금 해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그래놓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난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너는 이 담배만 모르지?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나는 담배 절대 안 끊어.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지하게 그래요. 그 참, 한 친구는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고. 한 친구는 너는 이 담배 맛도 모르고 뭐를 산다고 살고 있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담배 앞으로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담배는 안 끊어. 그러면서 담배 끊으라고 그러지 말래.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 오래간만에 놀러 왔는데 또 자꾸 스트레스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경상도 말로 알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참 담배를 다 피우고 나더니 이제 젖들이 이제 그 꽁초를 이제 탁 눌러서 끄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끊고 싶어, 안 끊고 싶어? 끊고 싶어. 끊고 싶어, 안 끊고 싶어?
끊기 싫어. 인간은 그런 아주 모순된 존재예요. 아시겠죠? 누구나 그런 면이 우리 속에 있어요. 끊기 싫다? 해놓고 끊고 싶어? 끊고 싶어? 끊으라고 그러면 끊기 싫어?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제가요, 옛날에 아주 수줍은 아이였어요. 불안하고 겁이 많고, 왜냐면 제가 43년생인데, 45년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아주 엘리트로서 일본 정부가 이제 뭐래 특별히 뽑아가지고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인도를 개척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동인도 개척회사, 이런 거를 이제 세웠어. 그래서 인도를 통치한 것처럼, 그 당시 일본은 만주를 정복하고, 만주 식민지 개척회사. 그걸 만척이라고 그랬대요. 거기에 이제 우리 아버지 뽑혀가가지고, 거기서는 일본 사람으로 살았대. 그러니까, 친일파네? 일본 사람으로 살았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이 살고, 점령국, 만척, 사람들은, 특권층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삐까뻔쩍하게 살았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8월 15일, 1945년,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자, 만주인 중국 사람들이 일본 새끼들 다 뭐예요? 죽여라. 그 중에 제일 미운 일본 새끼들 누구요? 만척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이제 중국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게 남아있으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토꼈어. 그 만척 사람들 막 해가지고 막 일본 정부 막 특별히 기차 해가지고 막 그 기차에 이제 타게 된 거예요. 그 기차에 안 탔으면 지금 저는 조선족이에요. 중국 패스 중국 국민이야. 참 사람의 운명이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는 또 미국 시민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도 있고 그래요. 65세 되면 한국 정부가 이제 이중국적을 인정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주민등록증도 있고 여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안 그랬으면 지금 아마 연변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일본 사람들과 같이 도망 나오는 거죠. 만주에서. 그 과정에서 그때 막 이제 러시아 공군이 막 그
일본 사람들 도망간다고 막 기총소사를 하고 이런 바람에 막 정말 그 기차 안이 막 지옥이었대. 막 총알이 들어와 가지고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배가 터지고 이 정말 막 소름 끼칠 정도의 무시무시한 그 속에 그 만 두 살하고 3개월밖에 안 된 상구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부산에 도착하니까, 그때 한 며칠 걸렸다고 그래요. 부산에 도착하니까 상구는 영 애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 잘 웃고 건강하고 그랬던 애가 맨날 설사하는 거야. 그리고 잠을 못 자. 예? 그리고 맨날 불안하고 무섭고 예?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자, 그 따뜻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랄 때 상구하고 그 며칠 동안에 예? 그 참혹한 상황을 지나간 상구, 완전히 다른 상구.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내베개가 아니면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우리 큰 집에 제사를 지낸다고 가서 큰 집에서 자게 되면 한 잠도 못 자.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불면증이 심하게, 그러니까 왜 불면증이 와서? 잠자게 하는 내 뇌세포에 멜라토닌이라는 물질, 그러니까 잠자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져서,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다, 거의 다 꺼져가지고 작동을 안 하니까 애가 건강 상태가 형편없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밥 뭐 맨날 배탈 나. 참 제가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출석을 부르잖아요. 근데 출석 부르는 것도 무서워. 내 이름이 뭐 선생님이 앞에서 이상구 크게 부른다는 것 부터가 이렇게 돼. 그런 아이였어. 아시겠죠? 그 이제 다른 애들은 네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옷이 들어오면 저는 떨리기 시작하는 게 O, U 그다음에 E 나오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같은 반에 오원용 이라는 이제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원영 나오면 저는 그때부터 그 오직 하나의 위로는 뭐냐하면 이제 그 이상구가 지나가면 이제 이옥희라는 애가 금방 내 다음이야. 근데 이 오키 목소리가 너무 이뻐. 이 오키 그러면 에오. 그거는 듣고 싶고 이상구 하면 무섭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은 지금 생생히 지금도 남아 있어.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시험 칠 때 요즘은 컴퓨터로 탁 쳐가지고 뭐 인쇄 착 하고 나오면 깨끗한 시험지들이 나오는데, 그때는요, 담임선생님들이 그 원지란 게 긁어가지고, 해가지고, 잉크 시커먼 거 해가지고 밀고, 그 70장이 70분 밀었대. 근데 그 잘 안 보이는 시험지, 혹은 잉크가 너무 많아 시커매서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걸리면 난 빵점. 그 선생님이 너 막 이 시험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왜 바꿔달라? 지금 바꿔달라 소리를 못 해.
그런 아이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으면 저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네. 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점점 중학교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인 거야. 아시겠죠? 그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이제 걱정이 살살 되기 시작해. 중2이 되니까 이건 걱정이 심각해. 이야, 큰일이구나. 이제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임상욱 선생님이라는 분이 담임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인데. 그 당시로서는 그 학생들의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왜? 몸짱을 짱, 임상욱 선생님, 그러면 막, 우리도 가서 저렇게 돼야지, 막, 이런 분이 담임선생님이 됐어요. 그 이분이 한 분은, 가정 방문이라는 걸 왔다가, 우리 어머니의 동생, 이모죠. 이모한테 뿅 간 거야.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세우면, 상구가 변하면, 이제, 우리 이모가 우리 이모가 참 미인이었어요. 이모가 관심이 있을까봐 이제 그래가지고 한 분은 이제 그 반장 부반장 한 명씩 선출하게 됐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난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들어도 무슨 저게 왜 저러시냐? 뭐냐? 너희들이 투표를 해서 반장 부반장을 뽑으라는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담임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추가로 한 명 더 뽑겠다. 그걸 투표해라 이거야. 그 부반장은 왜 둘이나 뽑냐?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제 투표해서 뽑혔어. 그런데 이제 제2 부반장을 발표하겠다. 누군가 싶어가지고 이상구 다 그래. 제 이 부반장이래. 와, 그 순간부터 다리가 후들후들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말 하래. 이제 반장부터 나서 아, 뭐 저거 뭐 열심히 뭐 하겠다고. 부반장도 또 씩씩하게 나왔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상구 나와, 제2부만. 나는 막 못 나가겠어. 그래서 이제 앞에 간신히 나가서 서가지고, 저는 뭐 못합니다. 애들이 막 와! 웃었어. 아시겠죠? 담임 선생님이 똥 돼버렸잖아. 응.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아시겠죠? 응. 그런 애가 이렇게 될 줄이야. 꿈엔들 알았으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응.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방과 후에 집에 가기 전에 참 교무실에서 좀 보자요.
교무실이라는 데가 얼마나 무서운 데요, 그 당시에. 탁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상구야, 나는 너를 좀 변화시켜볼까 해서, 부반장으로 세웠더니, 그것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응? 네가 좀 변해야 돼.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사회생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변해야 돼. 아, 그럼 뭐 나는 벌써부터 뭐예요? 지난 4, 5년간 고민하고 있던 얘기야. 그래서 이제 집으로 책가방 들고 오면서 변해야 돼. 뭐 변해야 된다는 말은 확실해? 맞는 말이야. 근데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는 거예요. 어? 담임 선생도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변하지? 예. 네. 그런데 집까지 가는 시간이 한 시간이 걸렸는데, 집까지 다, 거의 다 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한꺼번에 확 변할 수는 없고, 조금씩 변하자. 그런데 오늘부터 변하자. 아, 그러면서, 뭐가 변하고 싶었냐면, 좀 웃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전 너무 막 이 두려움이 확 지배를 하고 있어. 지배를 당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를 해도 다른 애들은 하하하 웃는데 저는 그냥 뭐 못 웃어. 근데 이걸 좀 웃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웃는 연습부터 하자. 그래서 결심을 했어.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할 거야. 나는 변해야 돼. 그리고 변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무도 없죠. 그 이제 방 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책상에 거울 하나, 이런 동그란 거울. 놓고, 이제 웃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웃자 하는데 거울에 있는 내 표정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기를 쓰고 내가 한번 웃는 얼굴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를 쓰고 이랬어. 이랬더니 갑자기 어떤 놈이 하는 거야. 큰 소리로. 근데 나를 보는 놈은 아무도 없어. 난 방 안에 있고. 창밖에 보니까 창밖에서 보는 놈도 없는데 어떤 놈이 나를 비웃는 거야. 아, 이상하다. 이런 일은 생전 처음, 조금 뭐가 이게, 내가 어떻게 뭐, 헷가닥 도는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상하구나. 참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야 했어. 그랬더니 또, 이상하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한 번 더. 하니까 또, 가만 보니까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나.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비웃지? 내가 나를 쑥스럽게 만들어.
여러분, 쑥스럽다고 하는 그 주체는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변해야 되겠어. 나는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싶어. 그래서 나도 좀 다른 애들하고 같이 배꼽을 잡고 웃고 싶어. 진짜로 웃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요? 내가. 내 속에서 내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이상하다 말이야. 여러분, 자, 우리 친구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담배 절대 안 끊을 거야. 담배 피우는 순간마다 참 즐거운 순간. 담배 없으면 담배 피우고 싶어 죽어. 그러면서 또 뭐예요?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모순하네요. 그만큼 인간은 모순이다.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래? 여러분,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그 친구가 그 친구도 거짓말 한 거요? 참말을 말한 거요? 응? 참말을 한 거요. 진짜로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이 그 친구는 참말로 했어. 그러면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거짓말로 했어요? 참말로 했어요? 참말로 했어요. 근데 그 두 참말이 서로 뭐예요? 서로 상반된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말이야.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담배를 막 피우다면 저 자식은 정신없이 담배 피우는구나. 저 자식 담배를 좀 끊어야 될 텐데. 언제 정신이 드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들면 담배를 끊고 싶고 정신이 뭐요? 정신이 없고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 정신반대, 나를 죽이려는 그 잡신들, 그 악령들의 지배를 받으면 나는 피우고 싶어. 그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뚜껑이 열리면 갑자기 뭐가 마시고 싶어? 내 몸에 해로운 것만 먹고 싶습니다. 뚜껑이 열렸는데 건강식 먹고 싶다? 천만의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의 지배, 신의 지배야. 정신이라는 정신님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고, 잡신놈들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고, 즉, 하나님의 영, 그건 성령, 그게 정신이야. 그러나, 악령. 그래서 성령의 핵심은 뭐예요? 본질은. 그게 무조건적 사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신이 탁 들면, 아,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조건적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이런 상황이 왔고,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정신이 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알고 보면, 뭐 차리게 하는 거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요. 드디어 정신 없이 살다가 병이 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병이 나고,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는 거요?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안 죽는다. 예? 네? 그 맞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무슨 호랑이한테 물린 거요? 암 호랑이한테 물린 거죠. 예. 네? 그러나 정신만, 그 이유는 뭐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뭐예요? 다 거기다 바치다 보니까, 와, 방해도 받고, 시기 질투도 있고, 경쟁도 있고, 속에서 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유전자가 꺼지고 누가 방해를 하면 예, 막 분노가 나오고 뚜껑이 열리고 유전자들 팍팍 꺼지고 예, 누가 나를 속이면 또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이 사망이라는 암이라는 질병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렸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암이라는 호랑이는 결국은 뭐예요? 잡신, 악령의 결과로, 악령의 지배의 결과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로부터 벗어나려면 먼저 악령부터 뭐예요? 여기서부터, 영의 세계에서부터 내가 해방을 해야 돼.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해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았다 이거죠. 조건적 사랑이 그게 맞는 거라고 착각했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라는 그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와 해방을 하고 다시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에는 두 다른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있고 조건적 영이 있다 이 말이야. 조건적 영은 분노하고 명령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이런 영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제가 야 이마 담배 끊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그걸 잔소리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잔소리 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 친구는 그것을 잔소리라고 듣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이 그 친구를 하여금 나의 사랑의 충고를 잔소리라고 듣게? 악령이죠. 그래서 나는 마누라는 분명히 사랑의 충고를 했는데 남편은 뭐요? 잔소리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이 다르면 꼭 같은 말이라도 뭐요?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영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면 아하, 내가 지금 또 이 악령 때문에 내가 오해를 했고 금방 나타나게 돼. 그 영이 안 바뀌면 끝까지 내가 오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이씨 상구 이 자식이 또 잔소리를 해. 그러면 이제 그 악령의 지배하에이기 때문에 담배 연기를 오히려 내 얼굴에 훅 뿜으면서. 이제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상구가 아무 소리 안 하면 다 끄면서 끌 때 누가 뭐라 그래? 성령이, 하나님이, 야, 꺼내야 되지.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 거야.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끊기는 거 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이 두 악령이 지배하는 상구와 성령이 지배하는 상구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즉 무조건적 사랑을 알기 깨닫기 전까지는 철저히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 철저히 무선적 조건적 율법적이었어.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벌 줘야 돼. 그것이 옳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다 원수도 사랑하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드디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의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뭐요? 못하도록 하는 그 죄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내가 이 죄 속에 이 사망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탁 얘기할 성령으로 내 아들 예수가 있지 않느냐? 네가 그 네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잖느냐. 모든 너의 죄의 책임은 내 아들 어린 양 예수가 다 책임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가 있다면 결코 정죄함을 하나님이 너를 죄인이라고 벌을 주는 그것은 다 끝났잖느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이제 해방이 돼서 기뻐지는 이제 그래서 그 기뻐져야만 사람은 점점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란 게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죄의 문제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책임지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내가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 라는 그것을 믿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 감사함, 그게 선하심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나는 죄 없는 인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나의 죄, 나라는 인간의 죄는 이미 자기 아들 예수가 뭐예요? 완전히 책임지고 떠안고 그 결과, 그 죽음을 대신 그 아들 예수가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되었어요. 아시겠죠? 네. 네. 박수 혼자만 치네. 여러분이 박수를 잘 안 치는 이유가 이게 믿을 수가 뭐예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처럼 황당한 교가 없다고. 이건 황당한 소리야. 아시겠죠? 그러나, 황당한 소리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만이 맞는 거예요. 왜? 본래 누가 우리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거든. 어? 그거는 엄마가 아기가 낳고 싶어. 그래서 그 열 달 동안 고생을 하고 미식거리고 뭐 그래가지고 힘들게 해서 결국은 그 막 죽겠는 진통을 겪고 나서 탁 낳았는데 이 자식이 죽으면 돼 안 돼?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녀석이 죽는다면 뭘 바꾸고 싶어? 자기가 죽고 싶을 만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엄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자꾸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는 거야. 아, 착해야 구원한다. 뭐 어떻게 해야 구원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착해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변해요. 겉으로는 변하지만은 속으로는 안 변합니다. 겉으로 착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착한 모습을 보고 속겠지. 안 속아요, 하나님.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어떤 하나님이신데 속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 같은 놈, 바울아, 너 이제 네 속을 들여다 보니, 두 바울이 있지? 어? 그래도 나는 상관없이 뭐예요? 너를 사랑하고 구원했단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거다. 야, 그렇구나. 응?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죠. 왜? 사랑하는 엄마가 아기 대신 죽고 싶은 게 진실 아니에요? 그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럼 애기 너 죽어. 그럼 내 애기 하나 더 만들면 돼. 이런 거는 진실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있고 그 십자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 와 그렇구나라고 믿으면 고마워. 고맙고 정말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 아름답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사랑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 선, 미. 거기서 힘을 받아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먼저 오면 얼마나 변화를 잘 했냐에 따라서 구원을 결정하겠다라고 그런 이런 가르침이 많아요. 그 이건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변화했으면 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 제가 나오게 된 것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제가 들어갈 때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교리가 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너 변화했느냐? 그 변화 여부를 어떻게
다 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너를 천국 보낼지 안 보낼지를 결정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35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뭐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뉴 스타트 해가지고, 결국은 안식교인을 만들라고 뉴 스타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토요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뉴 스타트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할 때만, 그래서 제가 꼭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왜 특별한 날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쫙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헛거였어. 뭘 모르고 한 얘기. 아시겠죠? 근데 이제는 그 얘기 안 하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자유롭고, 예,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 제가 한 얘기는 토요일을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가기 뭐예요? 어렵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이 이제 이거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진짜요? 구원을 하면 뭐예요? 변화가 온다. 이게 이제 진짜예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집으로,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성전은 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집이, 하나님이 지은 이 집이 완전히 못 쓰게 됐다, 이 말이야. 못 쓰게. 이대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구속. 또는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속. 속자는 이건 뭐냐면은 산다는 거예요. 예. 값을 치르고 뭐예요? 산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와, 하나님이 샀으니까. 무슨 값을 치르고? 자기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아니었어.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신 사가지고, 자, 그런데 이 집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집으로 어떻게 해? 리모델링, 재건축을 해야 돼. 그럼 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을 먼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서 상구라는 이 찌그러진 집을, 전혀 못 쓰게 된 집을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값을 치르고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뭐예요? 뭐 허물고 새로 짓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 대속, 구원 하시는 거야. 아무리 찌그러져도. 왜? 못 쓰는 집이 됐으니까 이대로 두면 이게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자기 아들의 피를 해가지고 우리를 대속해서 우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잖아. 그래 놓고, 이제 이 속에다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 악령을 쫓아내고,
그래서 지금 꺼져가는 유전자를 다시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다시 뭐요? 회복시키면서 점점 본래 상태로 이제 돌아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행복해지고, 응?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나이 많아서 죽었다 하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떡해요? 부활 탁 됐을 때는 진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완벽한 인간, 아담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그런 나비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나비가. 보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변하고 싶어 안 변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변하고 싶지. 얼마나 변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정도면 괜찮을까? 절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토당토하는 말인 것 같은데 잘 깊이 생각해보면 뭐예요? 이 성경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철저히 세뇌가 돼가지고 아, 그 아직도 말이야 변화도 안 된 놈을 어떻게 천국을 보내? 그건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는 말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도 못하고 믿기도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적으로. 그래서 믿기가 힘든 거지. 그러나 알고 보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일단 뭐예요? 대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이제 재건축 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하고 꼭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무거운 배낭 메고 등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후로 제 몸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그 시작점이 작년 12월 말에 꼭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그 이제 그 제가 뉴질랜드에 밀포드 트랙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트래킹 코스가 있는데, 그 뉴질랜드 남부의 그 산들이 멋있어요. 그 꼭 노르웨이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4박 5일짜리 트래킹이에요. 그 일단 산에 들어가면, 이제 이쪽 끝에서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코스가, 넘어가는 게 4박 5일이 걸려. 이제 5일 동안 맨날 걷는 거요. 이제 배낭을 메고. 근데 그 트레킹 코스가 세계 최고로 아름답다고 이름이 나 있어요. 물론 알프스에도 트래킹 코스가 있고 뭐 있지만은 그 뉴질랜드 트래킹 코스 저도 안 가봤지만은 뭐 TV에서 가끔 보면 진짜 아름다운 코스야. 힘은 들지만 거기에 참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싼 거야 이게. 그 뭐 거의 뭐, 한, 거의 이럭저럭 해가지고, 뭐, 그 여비 전부 다 이렇게 합해보면, 뭐, 거의 한, 1인당 한 650, 700 정도 들어요. 뭐, 거기 뭐, 가면 또 자질구리하게 뭐, 뭐도 사야 되고, 뭐, 뭐도 해야 되고, 뭐, 식당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다 총 따져보니까, 600은 충분히. 아, 근데 우리 부부 둘이가 뭐 1200.
우리는 뭐요, 뭐, 부부가 같이 가도, 뭐, 총여비가 300이다, 400이다 그래도, 아, 뻑적지근한데. 그러면 600, 650, 뭐, 어떻게. 그래서 음두를 못 내고, 아, 참, 뭐, 천국 갈 텐데, 뭐. 그러고 이제 스스로 위로하고 있던 차에 우리 처제 남편, 그러니까 동서죠. 동서가 아주 사업을 잘하고 돈잘 버는 동서가 있어. 그 동서가 형님 한건 잘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 친구가 여행을 좋아해. 형님. 그 밀포드 투약을 형님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 이야, 고맙지. 어? 그리고 이제 그러겠죠. 이야, 좋다. 그렇게 하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한 5일 후에 카톡에 뭐탁 떴어요. 보니까, 응? 이상구님과 이은숙님의 그 밀포드, 응? 트래킹, 여비 총, 응? 뭐, 1200만 원이 완납되었습니다. 박수!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고마워 안 고마워? 이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형님이 나한테 그동안에 해준 게 뭐 어쩌고 저쩌고 조건 뭐 그리고 지금부터 형님이 나한테 더 잘해 주신다면 6개월 후에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저는 형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형님과 같이 밀포드 트레킹에 가고 싶습니다. 자, 완불 뭐예요? 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이 은혜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야. 은혜야.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 동서가 또 만약에 그동안에 형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겠고, 또 그동안에 형님이, 거기 가려면 체력이 돼야 되는데, 체력 단련을 얼마나 충실히 해서 거기 갈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력 검정도 해보고 완납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동서한테 알랑방구 떨어야지. 맨날 문자 보내가지고 나는 동서를 사랑합니다. 아이고, 예, 그렇죠? 그런데 완납했대. 이제 가게 돼요. 뭐요? 있는 거야, 이제. 확실한 거야, 이제. 확실하니까 내가 뭐를 시작할게? 운동 시작할게.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운동이 저절로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왜 거기 가서 빌빌하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변화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 변화가 충분히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해보고 나중에 구원하겠다 하고 달고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 운동하는 게 피곤할까 안 할까?
피곤하고 아이고 아이고 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막 오늘은 운동할 싶다. 이래가지고 그 동서가 그 여행비를 완납할 때까지 스트레스 아니요. 이런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저같이 얘기하면 그게 거꾸로다. 구원이 먼저요, 그 다음에 변화가 오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면 저 위에 저 변화가 돼야 구원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거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죠? 일단 구원은 해놓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동사한테 욕도 해도 되고 왜 이제 완납해놨으니까 환불불가거든. 그럼 뭐 운동도 뭐예요? 안 해도 가고. 그렇다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무뎌서 그냥 구원을 줘놓으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돼 가는 정도를 다 봐가면서 구원할 거라는 말이 조건적인 생각에는 그 생각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봐야 구원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런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뭐요? 같이 살고 싶어. 이런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 이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자기 아들을 뭐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값으로 사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성령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럼 술도 먹고. 뭐 그러면 뭐 십자가에서 나 구원했다며? 그거는 얼마나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 줄도 모르고 그냥 천국 가냐 안 가냐 그것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라지들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오늘 강의 이제 그 핵심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무슨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야, 앞으로 나는 이제 하늘나라 그래서 뉴질랜드를 갔다 왔거든요. 결국 그래서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 근데 동서가 한 달 전에 형님 내년에 또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형편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또, 카톡이 와봐야 알지.
그러나 동서의 말은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사업이 이렇게 힘든 때 아니요. 경제가 지금 형편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 4월 달쯤 돼서 형님 지금 이렇게 되면 못 가는 거야 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했다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게 우리 동서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 아시겠죠? 네. 인간이 약속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환불불과 환불 됐을 때까지는 불안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파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게 유전자를 팍 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믿어야지 믿어야지 해가지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더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는 성령이 자꾸 와야 돼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오냐?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와, 참으로 감사. 이제 이러면서 성령을 자꾸 받으면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점점, 점점 확고해지면 이제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가 아주 편안해지고 희망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나요? 서울 가다가 단풍, 예? 예, 아마 전체적으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쯤 됐나? 예, 단풍이 한참 좋을 때. 우리 집 사람이 운전을 하고 전 옆에서, 야, 그날따라 날씨도 좋고, 산의 단풍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참 아름답다. 엔돌핀이 막 나와. 참 행복하다. 그런데 제가 은근히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70, 8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면 80인데, 8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서, 단풍이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단풍이 참 좋구나라고 느껴지는 짐과 동시에 슬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좋은 것도 이제, 볼 날이 얼마? 참 좋은데, 이제 이게 곧 뭐요? 내일 모레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슬그프지게 돼 있어. 그게 정상이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안 슬그픈 거예요. 왜? 하늘나라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울 거야. 그럼 안 슬그프지. 그래서요, 내가 이것이 안 슬그플 만큼 믿음이 뭐예요? 쌓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 정도는 믿음이 쌓여야지. 우리는 천국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입으로 오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해서 했으면서, 단풍 좋다.
아따,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참 서글퍼네. 이래 사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안 믿어서 그래. 아시겠죠? 저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이건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안정감, 그런 믿음, 그런 기쁨,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확신이 안 드는 이유는 자꾸 나를 쑥스럽게 하는, 그렇죠. 악령이 지배하는 그 나. 즉,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어. 라고, 나는 담배를 절대 안 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영은 무슨 영이야? 그게 악령이야. 그 악령의 소나기로부터, 지배로부터 어떻게? 내가 점점 멀어져야 돼.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지. 그래서 드디어 좋아. 담배를 끊을 거야. 이제 이렇게 돼서 승리하는. 그래서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악령은 이 상구를 어떻게 봤는지 그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마 이 속에 무슨 이렇게 될 싹수를 악령이 봤는지도 몰라. 아시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꽉 눌러가지고 묵사발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를 자꾸 변화를 도와주려고 하신 것 같아. 아시죠? 이제 제가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쑥스러워. 그러니까 아무리 웃으려고 그래도 웃어지지가 않는 게 얼마나 쑥스러워요. 실제로 에이 집어쳐 이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선택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오기가 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내 속에 또 다른 상구가 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상구는 변하고 싶어, 안 변하고 싶어? 변하고 싶어. 그런데 상구는 또 다른 상구는 뭐예요? 안 변하고 싶어. 그 이 새끼를 짓밟아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오기한테, 시끄러, 새끼야! 이랬다고. 시끄러. 그리고 막, 더 막, 웃고.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자식이 막 맨날 그래! 하는데 3일 지나고 나니까 안 하더라고. 그때부터 웃는 얼굴이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그래가지고 한 열흘 후에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그때까지는 상구는 완전히 꼬다는 보리자루야. 아시겠죠? 근데, 이 자식 얼굴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씩 보면서 씩 웃었거든요. 새끼가 웃어! 애들이 이제 보고, 이 상구도 웃는다는 거라. 힘 나왔나?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정도는 됐어. 배꼽을 자꾸 웃지는 못해도. 와, 변하구나. 그렇게 변한다는 게 결국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왔어.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여름 방학이 끝나면 한 달 후에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학생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울산에 우리 애가집 과수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소리도 크게 만들 거야.
그래서 과수원 한복판에 서가지고 야호 하고 막 그랬더니 그때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산울림이 돼서 돌아오는 거를 느꼈어 그때. 와 그때 그 환희라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소리 내서 웃는 거. 와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1958년, 59년이에요. 아시죠? 그때 대한민국에 웃음 치료가 처음 시작한 때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누가 웃음 치료의 원조? 예, 네, 이상구가 원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웃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학교 돌아와. 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했길래 제가 그동안 연습한 대로 제가 키가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잖아. 그 맨 뒷줄에서 와하하하 이걸 애들이 상구 아이가. 그래서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상구가 됐어. 아시겠죠? 그러고 나니까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유전자 켜지고.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악령의 지배로부터 드디어 벗어났다. 예?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됐다. 드디어 와 내가 날개가 뭐요? 있구나. 내가 번데기가 아니고 뭐요? 내가 나비야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느끼고 그러면서 제가 자 인생을 그러면 앞으로는 새롭게 뭐요? 살아보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 현대의학이라는 그 틀에서도 제가 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벗어날 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제일 목소리가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면서 이 변화라는 것이 이게 정말 신나는 거구나. 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현대의학에서 뉴스타트는 생명의학입니다. 아시겠죠? 현대의학은 기술의학, 지식의학이고 그것은 지식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예요. 그러나 생명과는 무조건적 사랑에 우리 유전자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당시부터 중2 때부터 저를 점점 어떻게 변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뉴스타트라는 것은 상당한 변화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정말 탁월한 뭐예요? 선택을 하셨고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드디어 나비로서 창공을 활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